안녕하세요, 샬롬. 네, 통합 농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 드릴 텐데, 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집중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우리 예배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부름.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다가와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주는 또한 사순절로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주님,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날인데, 주님, 우리 귀한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보는 말씀 가운데에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빛도 창조하시고, 네, 세상의 모든 것들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분은 모두,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아담 그리고 하와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죠.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렇게 결국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 마음에 나쁜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졌어요. 모두 다내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했어요. 바로 죄를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밖에 몰랐어요. 더 점점 욕심만 가득 차갔어요. 그리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너 미워, 싫어, 저리 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마음속으로 끔찍하게 미워하는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예배도 필요 없어. 찬양도 안 불러도 돼. 이러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죄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바로 죽음이라고 해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고 계실 순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웠던 그 계획, 그리고 그 뜻,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수근수근 보니까 유월절 식사를 마친 제자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식사라니? 예수님을 팔 거라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라고 했던 이 유월절 식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자신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설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이라도 하려고 하면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러 가자,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 기도하시던 곳으로 나아가셨어요. 자,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바로 앞으로 일어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말은 이 모습, 이 끔찍한 앞으로의 일을 피하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게 두렵지만,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으로서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매우 두려웠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말하셨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바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모습,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한 그런 귀한 뜻을 이루신 겁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인간은 수많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바로 죄 없는 어린 양,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가지고 가시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겠지? 또는 어떤 친구들은 또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지, 살아갈 테니까 구원을 분명히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나는 진리 탐구를 위해서 평생토록 공부하고 평생토록 노력했어. 이런 수고를 했으니 난 당연히 이 진리를 발견한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선행, 이 행동, 그리고 이러한 진리 탐구,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저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자, 이런 것들 다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는 거냐면 바로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뭐냐면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그 구원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한 주간 이 사순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들, 눈물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욕심대로 살지 말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계산자의 교회 아동부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2월 28일 3월 1일 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알차고 유익한 내용 많이 담았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방에 직접 찾아갑니다. 주제는 뭐였죠? 밑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산제의 교회 아동부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죠?